공기 좋고 물 좋은 영동에 요즘 블루베리 수확으로 한창 바쁜 마을이 있습니다. 영동 금강모치마을. 이 마을은 블루베리를 직접 수확해서 맛볼 수 있고 다양한 농촌 체험으로 신나는 여름나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랍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요. 산도 좋고. 블루베리 1번지 영동 금강모치마을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포도의 고장, 꽃감의 고장, 영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블루베리 제1호 재배지가 바로 영동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블루베리를 한번 맛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수려한 경치에 청정자연이 품은 마을. 이곳은 영동 금강모치마을입니다. 산 좋고 물이 좋고 인심까지 넉넉한 이 마을에서 요즘 블루베리 수확이 한창이라는데요. 눈의 영양소라 불리는 블루베리 수확 현장을 찾아갑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야, 아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블루베리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사실 영동이 포도로 유명한데 예. 블루베리로도 좀 유명해졌나 봐요. 아우, 블루베리가요? 사람이 건강에 상당히 좋아가지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영동군에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체험객들도 많이 오고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예. 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타고 예. 이렇게 보면은 까만 거, 예. 까만색이 다 익은 거예요. 아. 예, 가에 이렇게 하얗게 분이 나 있고, 예. 이게 당분이거든요. 가에, 가에 있는 게. 예, 이게 이런 것만 따면 돼요. 아, 되게 쉽네요. 손으로만 따면 되네요. 그렇죠. 뭐 도구가 필요 없이. 예, 예. 블루베리 수확은 처음엔 굉장히 쉬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하나하나 따면 되니까요. 하지만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확을 해야 한다는 점이 또한 어려운 점이랍니다. 그만큼 일손이 필요한 거니까요. 와, 여러분, 블루베리 예쁘죠?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블루베리 먹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비싸냐고 투정했는데 비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기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정말 손으로만 작업해야 돼서 정말 이게 진짜 노고가 힘드네요. 일은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올해 블루베리 농사는 풍년! 작황이 좋아서 여느 해보다 수확의 기쁨이 크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수확하는 농민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예.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확하고 계시는데요. 예. 힘드신 점 없으세요? 아이고, 재밌어요. 힘들어도 이 수확하는 그 기쁨에 농민들은 농사 짓고 살잖아요. 예. 오늘 이 블루베리 예. 딱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새콤달콤하지요. 안 잡숴보셨나요? 예, 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아유, 그럼 하나 잡숴보셔. 아유, 좋죠. 예. 새콤달콤하니 엄청나게 맛있어요. 진짜요? 예. 와, 두 개나 주셨다. 비싼 전에 가서도 입맛 따신다는데 아무리 비싸도 잡숴보셔야지. 어때요? 아니, 새콤달콤이 아니고 예. 달콤 쪽이 더 가까운데요? 달아요? 예, 달아요, 예. 블루베리인데. 예. 야, 막 신맛 이런 게 아니고. 아니죠. 단맛이 너무 좋네요. 예. 맛도 그렇지만 예. 이걸 먹으면 노화 방지도 되고 오. 눈도 밝아지고 예 여러모로 좋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블루베리가 예. 최고네요. 최고죠. 그렇습니다. 미국 타임지에서는 블루베리를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좋고 블루베리에 함유된 루테인 성분은 눈의 피로를 막아주고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 미용에도 좋을 뿐 아니라 혈관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좋다고 하니 블루베리가 슈퍼푸드 맞네요. 맞아. 이 밤과 낮 기온 차가 월등하게 이렇게 좀 차이가 져요.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당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포도도 그렇고 영동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영동 과일은 맛있다 하고 영동 블루베리도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렇게 청과상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얀 분이 나요. 그래가지고 단맛이 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영동 걸 많이 알아줍니다. 블루베리는 한창 더울 때인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이것은 한영기 위원장이 개발한 자동 그늘막 장치인데요. 그늘막 덕분에 농부들은 더위를 피하고 블루베리의 상품 가치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수확한 블루베리는 선별기를 통해 선별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동 선별기를 통해 큰 것과 중간 것 그리고 작은 것으로 분류하는데 당연히 크기가 큰 블루베리가 인기 만점이겠죠. 예, 모든 과일이 껍데기에 영양가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양가로 먹을 때는 작은 과가 영양가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블루베리는 작은 게 좋은 거네. 그렇죠. 모르는 사실 알았죠. 아, 예. 예. 블루베리 수확을 마치고 금강 모치마을로 가봤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뭔가 만들어 오고 계시는데. 네. 아니 제가 여기 블루베리 갖고 오면은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거예요? 블루베리 맛있는 찹쌀떡을 만들어 드리려고요. 블루베리 찹쌀떡이요? 네. 평범한 찹쌀떡은 가라. 이 마을에서는 옛 전통 방식으로 찹쌀떡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마을에서 농사지어 수확한 블루베리를 이용해 더욱 특별한 찹쌀떡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블루베리 찹쌀떡. 어우 궁금하다. 궁금해. 자, 블루베리 찹쌀떡. 야 기대됩니다. 꿀떡도 아닌 찹쌀떡인데 꿀떡 꿀떡 넘어갑니다. 야 진짜 너무 신기한 맛이에요. 블루베리가 마지막에 폭죽 터듯이 탁탁 터지는데 그 블루베리 과일향이 입속에 쫙 퍼지는데 여러분 이 블루베리 찹쌀떡 신메뉴입니다. 블루베리가 찹쌀떡을 만나 환상조합을 이뤘습니다. 쫄깃한 찹쌀떡의 식감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블루베리 아삭함이 말 그대로 찰떡궁합. 블루베리 찹쌀떡 정말 최고예요. 아 이곳에 와서 블루베리도 따고 먹기도 하고. 예. 아니 그 밖에 또 다른 체험이 있다면서요. 헬멧을 왜 쓰신 거예요? 아 바로 이게 깡통열차 타깃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 헬멧을 쓰게 됐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 밖에 또 체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다스리 잡기 체험도 하고 또 상류의 1급수랑 물놀이 하기에도 아주 좋은 지역이 저희 마을입니다. 일단 깡통열차부터 타볼게요. 전동 차량에 드럼통을 개조해 연결한 깡통열차 타고 마을 한 바퀴! 이어서 트랙터를 이용한 행복마차도 타봤는데요. 정말 신나는 체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슬기 잡으러 개울로 떠나봅니다. 금강의 청정일급수가 흐르는 마을내가에 말 그대로 다슬기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슬기를 잡다 보면 어느새 더위는 깜빡!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네요. 물도 좋고 또 얕은 데서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또 올해도 또 있을까 했는데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재밌게 잡았어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산도 좋고 다슬기도 많고요. 저도 발걷고 다슬기 체험에 나서봅니다. 손 대면 턱하고 다슬기가 건져집니다. 신나 신나. 보물이 따로 있나요? 깨끗하고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잡는 다슬기야말로 보물 중에 보물이죠. 아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네. 재미난 체험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네. 블루베리를 따서 먹고 그리고 깡통 열차도 타고 또 좋죠. 마지막으로 네. 올갱이 체험까지 하니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예예. 예. 여러분도요 영동 금강 모치마을로 놀러오세요. 블루베리가 익어가는 고장 이곳은 영동 금강모치마을입니다. 청정자연이 빚은 이곳 금강모치마을에서 달콤한 블루베리도 맛보고 다양한 농촌 체험으로 신나는 여름을 즐겨보세요.